자, 지금 모양이 좀 그러네.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가 합이 1인데 a의 또 역수의 합이 또 0이래. 다음 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간접적으로 나는 x분의 a를 p, y분의 b를 q, z분의 c를 r이라고 둔다면 어떻게 되나?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1이야. 근데 뭐? p분의 1, q분의 1, r분의 1이 0이야. 이 조건에서 뭘 구하라 문제요? p제곱, q제곱, r제곱의 값은 얼마냐 묻는 문제잖아. 그래서 위에 거 잊어버리고 이 조건과 얘를 이용하여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r제곱을 구하라 문제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한번 밑에 거를 한번 통분하면은 PQR분의 PQ, QR, R, P가 0이다. 즉, 요놈이 0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합이 1이고 PQ, QR, RP가 0이다. 이 조건에서 얘를 그냥 곱셈공식 변형으로 쓰면은 나오네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PQ, QR, RP.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니까 1 빼기 2 곱하기 0이어서 1이 되네. 자, 모양을 저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치환하면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P제곱, Q제곱, R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좀 의외로 수월했다고. 수학은 뭐다? 모양이니까 그걸 잘 봐두자고요.